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전 차장님. 자, 미국의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것 같습니다. 1년 유예를 해주기로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제 경제에 관련된 패권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쨌든 이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글로벌 위상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장비, 주요 장비 수출 규제 관련해서 1년 유예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상당히 그래도 좀 시장에서 반등하는 그런 좋은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1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뭐 또 유예가 더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급한 불을 좀 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로 어쨌든 장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삼성전자도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 약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어제와는 다르게 한 0.5% 정도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대형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고 거기에 힘입어서 다른 반도체 업종까지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급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9월 말부터 집중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그러니까 수급 상황의 개선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조금 좋은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반도체 장비 쪽이나 이런 종목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완벽하게 턴을 한다라고 하면 뒤따라서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상황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나머지 반도체 장비들 업종까지도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쪽으로는 주변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업황에 대한 개선 조짐도 나오고 예약이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 분석을 좀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우크라이나 상황이 굉장히 혼돈 양상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뭐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됐다가 다시 이제 휴전 얘기도 나오네요. 네. 이전에도 좀 제가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러시아가 개인적으로 이 전쟁 장기화보다는 종식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호국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후 우호국인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서 반대를 하게 된다라면은 핵무기 사용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그 러시아가 전술 핵을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핵 보복을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바이든 어떤 행보를 봤을 때 보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 핵 우산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순차적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핵을 보유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인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대만 쪽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어떤 핵무기 사용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이유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남은 옵션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빨리 끝내는 것 외에는 많은 옵션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점령한 합병한 지역들을 빨리 편입을 하고 종식을 하는 게 러시아도 명분이 있고 푸틴도 연임이었던 명분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사일 공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포심을 좀 심어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공포심을 심어주기 어떤 전략이라 봐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대규모 동원령 같은 경우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토를 점령을 할 때 아직까지 로봇가 점령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육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징집령을 통해서 최근에 점령한 지역들에서 이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점령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러시아 외무장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제안을 한다라면은
제안을 한다라면은 정상회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화보다는 종식을 좀 준비하고 있다 좀 보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UAE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방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장기화보다는 종식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료라든지 LPG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핵무기 관련해서 요구도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장 초반이긴 하지만 현재 사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3% 넘는 5% 전후의 어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산업이 6.2%, 한일사료가 5.6%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요드 관련주 할 수 있는 대정화금이 현재 어제에서 오늘도 1%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건 관련주인 데모 같은 경우는 2%, 현대에버다임은 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사회적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 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어찌 보면은 장기화보다는 종식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주 쪽으로 돈이 몰린다라고 좀 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료라든지 LPG, 요오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은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접근 자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세근 팀장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보다는 종식의 가능성을 높게 보시면서 이 전쟁 테마 관련주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전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코리아 SE라는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시장이 조금 어쨌든 하락을 맞았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었을 때, 시장이 좀 얼음장같이 어려웠었을 때, 코리아 SE라는 종목은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재편하는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리튬 종합 소재의 전문 업체인 리튬 플러스가 최대 주주에 등극되고 경영권도 인수받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이 향후에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지금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19,350원, 지난주였었죠. 19,35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지금 나오는 모습,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보이긴 해서 전고점 수준 19,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잘 보진 않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매매가 좀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시청자분들만 참여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로 지금 낙폭이 벌써 한 10% 정도 차이가 나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리튬 관련된 시장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 회사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는 아직까지 하기에는 좀 유효하지 않나,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고점인 한 19,000원 정도까지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은 14,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SE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급등을 한 뒤에 차익 실현 매물 소화 후 재반등이 기대된다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도 어찌 보면 섹터가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리튬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전구체뿐만 아니라 리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정원진 차장님께서 브리핑 해주셨지만은 금량이라는 종목이 콩과 MOU를 맺게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남미 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미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볼리비아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 이 3국이 광물 자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발생되는 리튬 자원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칠레와 어떤 협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어쨌든 광물 자원에 대한 어떤 그 협력 MOU를 한덕수 총리가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리튬 같은 경우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칠레와 MOU를 맺게 되면서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IRA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시 한번 MOU를 맺게 되면서 2019년도에 그 리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중단이 됐었거든요. 중단이 됐었는데 아마 다시 이런 MOU를 통해서 리튬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그러면 이 포스코의 어떤 후환권을 볼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웰크론 한텍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 9월 달에 포스코 HY 클리메탈과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2010년인데 2010년 같은 경우는 수소나 리튬 설비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칠레 쪽에서 이 포스코가 리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뭐 여타 다른 뭐 리튬 좋은 리튬 관련주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웰크론 한텍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3% 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밴드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4,000원에서 4,200원 정도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4,8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크론 한텍까지 관심 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